금지 아이돌. 자, 지난주에 이은 우리 그 동생들 특집입니다. 네. 지난주 그 카라 여동생 그룹 에이프릴에 이어서 이번 주는 시스타의 남동생 그룹입니다. 200회 때 잠깐 저희가 인사를 했죠. 그렇죠. 그때 네. 친구들이 1등 했었죠. 아, 그렇죠. 우리 예. 그 소희 양의 예, 그 활약에 힘입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들의 매력을 단독으로 펼칠 수 있는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몬스타엑스터! 들어와. 자. 아, 드디어 그 200회 때 나와서 소유의 활약으로 이번에 새 앨범 나왔나봐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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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싱글이 나왔구나. 몬스타엑스. 지난번 노래 들어가. 네. 아니, 그 노래 들어갔죠? 바로 들어갔죠, 그죠? 깜짝 놀랐어요. 바로 들어가가지고. 네. 나오자마자 들어가봤어. 네. 그래서 정말 제목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네. 이번 노래는 좀 발라야 될 것 같아. 네. 이번 노래 말 나온 김에 제목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만. 네, 신속히 하고 들어가려고 네. 신속히입니다. 아, 신속히 치고 들어가는 거. 아, 짧게 치고 빠진다. 네. 멤버가 바뀌었나 봐요. 원어는 지난번에 못 봤는데? 네? 아, 존재감이 많이 없었나 봐요. 네. 아, 원어가 있었구나. 네, 그럼요. 유튜브까지 기억나는데. 아, 예. 네. 아, 다른 멤버들은 뭐 어떻게 지냈습니까? 션의 형 옛. 아, 션이 형 프로그램이랑. 네, 예체능. 네, 그 다음에 주원이 프로그램을 집에서 TV로. 아, 모니터를 했거든요. 네. 계속 모니터만 했습니까? 예. 아, IM은 저기 뭐 어떻게 뭐, 그래도 쉬는 시간에 좀 놀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직 저희가 외출이 안 돼서. 아직? 왜 되게 다 큰 남자들인데 외출을 못 하게요? 감옥이야? 저기 있죠. 왜? 누구야? 왜? 아니, 너무 애들 좀 가져놓는데? 아, 애들 좀 내보내서 놀게 해줘요. 그래, 얼굴도 다 이제 알려줘서. 그럼 그래야 친구들 나중에 가사도 자기네들 다 경험담 같은 것도 쓰고 하는데. 야! 아니, 몬스터엑스 밖에 만약에 외출 뭐 허용되면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신사 가로수길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커피 한 잔 못 마셔? 대리님, 와봐요. 그거 또 기현이는? 야, 그 고작 그거야. 커피 하나 마시겠다는데. 집을 못 가봐가지고. 오 마이 갓. 집을 얼마나 동안 못 갔어요? 3달. 어머, 3달? 1사분기 동안 집을 못 가다니. 그러니까, 아니, 너무 잡혀 사는 거 아니야? IM은, IM은. 저도 그냥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오 마이 갓. 햇빛 좀 보게 해달라는데. 햇빛을. 한강에 가가갖고, 예? 선다운 아래에서, 예? 치킨을 짜장면 먹으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아이돌 꿈이 선크림 바르는 게 꿈이랍니다. 야, 컴온. 아씨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니 애들이 몬스타인데 이름이 몬스타인데 강아지도 아니고 뭐요. 몬스타가 아니고 햄스터. 햄스터요. 아이엠이 라인 맞추면 몬스타가 아니고 햄스터래요. 야 이게 뭐야 햄스터스요 뭐요. 이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옷만 이렇게 거칠게 입으면 뭐하냐고 집에 가면 그냥 처박혀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허락을 해줬는데 약속과는 다르게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러면 이제 다시 빗장을 걸어두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만약에 그런 걸로 문제가 생기면 자진 탈퇴. 탈퇴. 자진 탈퇴. 탈퇴 할 때. 아 그런 거 안 할 거잖아. 커피 한 잔 마시는데? 햇빛 좀 쏘겠다는데? 햇빛을 안 쏘고 조명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탈퇴. 어? 방조명 탈퇴. 방조명 탈퇴. 탈퇴. 방조명. 본집. 본집 좀 가잡는다. 본집. 처갓집 가면 탈퇴요. 탈퇴지. 탈퇴지. 아니, 그 정도. 그 정도도 못 믿으면 몬스타엑스 못 믿어요? 예? 됐어요. 정리됐어. 몬스타엑스에게 자유로! 몬스타엑스의 자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그 혁명가 도니와 폰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국물 화를 시켰다. 아, 아유. 자, 우리 그 몬스타엑스. 상남자지만 우리 그 사실 우리 몬스타엑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몬스타엑스의 매력을 지금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네. 그 또 선배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몬스타엑스가 시스타에 춤을 좀 준비를 해놨대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우리가 이 정도의 매력이 있는 그룹이다. 네. 네, 뭐 상남자지만 걸그룹도 아주 파워풀하게 출 수 있다라는 거를. 선배춤을 또.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션우군. 네. 션우 상남자인데. 네. 음악 주세요. 쑥스러워해. 굿짝 잘했어. 굿짝. 자, 아이엔. 음악 주세요. 야, 시스타가 그렇게 철착되진 않잖아. 너 왜 시스타를 왜곡시키냐? 뭐 하는 거야? 너무 욕심낸다. 지나치게 욕심내. 자, 다음에 우리 민혁군입니다. 음악 주세요! 되게 명예님, 외출 안 될 것 같아요. 예. 얘 위험해요. 얘네들 얘 위험. 아이엠이랑 얘는 위험이 안 되겠어. 얘 가로수길 가서 커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얘 커피 안 마시는 거. 커피 안 마시는 거. 커피 안 마시는 거. 자, 이번에 몬스타엑스의 신속히라는 곡은 어떤 곡입니까? 장르는 힙합이고요. 힙합. 네. 그리고 가사는 신속하게 이제 따라와라. 빨리 와, 빨리 와라. 네, 빨리 와라. 그래서 뭐 부릉부릉 이런 음절도 있고. 지난번에도 무단책도 좋았는데 나는. 이번 노래도 좋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일단 1절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네. 네, 신속히란 거. 자, 음악 주세요. 내게 와신 속에 I am what I am 네가 다 이를 때 We are man, we are man, we are man 내게 딱 뒤를 맞을 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100번을 찍어야 할 것 같아 가만 보는 애들은 모르는 사 여유 부리는 남자들 전부 돌인 것 같아 야 신속해 아, 아주 멋진다고. 네, 네. 지난 앨범보다 확실히 좀 가벼워졌네요. 네. 네. 몬스타엑스 잠깐만 봤는데도 에너지가 막 저 오랜만에 이렇게 보이그룹이랑 방송해서 막 되게 신이 나요. 네. 막 힘이 나는 방송입니다. 몬스타엑스와 함께합니다. 처음 수능. 네. 프로필 안 써봤구나. 우리 몬스타엑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프로필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리더 션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댄싱 킹, 이효리 배드걸 댄서 활동 연생 시절 제2의 비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때는 회사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때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프리로 예. 했는데도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데요? 그때가 22살 때 그때 자료가 있대요. 한번 볼까요? 야, 저 정도로 가까이
어때 어때요 막 소리가. 처음엔 엄청 막 설레고 막 두근거리고 그랬는데 네. 하면 할수록 이제 좀 앞으로 의식을 가져야겠다. 소음이 어느 정도길래 제2의 B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까? 아 이제 이 제2의 B는 제가 그 JYP에 들어갈 때 B 선배님 노래로 1등을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자, B 노래 한번 준비해 주세요. 어떤 노래야? 어떤 노래요? 아, B 선배님 노래는 다 좋아요. 아, 그거 뭐지? 지팡이라는 거? 레이님의 레이님의 레이님만 가볼까요? 자 음악 주세요. 아, 우리 몬스타엑스의 비누의 재탄생.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아, 발가락이 사용이 뭐 자유자재로 가능하다고. 이게 뭐예요? 이제, 제가 이제 숙소 가면은 제 침대에 뭐 MP3도 있고, 뭐 인형도 있고, 뭐 리모컨도 있고 있는데, 제 팔을 사용하지고 다 발가락으로. 뜨는구나. 네. MP3 같은 것도요? 예. 요즘 MP3는 또 얇게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야, 지금. 집어서 넣어봤는데. 아, 빨래 넣는 거지? 발가락으로 빨래 널기예요. 저 집어가지고 하나씩 넣는 거야. 신발을. 그러면. 그렇죠. 벗어야지. 이게 몸이 많이 발달이 돼 있네. 응? 자, 양말부터 가볼래요? 이렇게. 펴서 넣네요. 아, 그리고 우리 매니저분이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야, 빨리 데뷔하지. 아유, 진짜. 아, 우리 션우가 오늘 뭐 매력이 뭐 철철.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그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외출권 하나 딸 것 같아요. 아, 네? 여, 매니저님 어땠습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 네.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부터 6시 우리 션우 외출권 획득! 12시부터 6시. 아, 그러니까 지금 션우가 외출권을 땄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외출권을 위하여! 자, 이번엔 주원입니다. 자, 애교와 꾹꾹깎아 개인기부. 이게 뭐예요? 아, 제가 만든 애교인데요. 사실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꾹꾹깎아라는 애교를 발명하고 이제 그게 너무 많이 알려져서 제가 두 번째 애교를 또 발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업그레이드는 애교는 뭐예요? 아, 업그레이드된 애교는요. 꾹꾹깎아에서 똥. 꾹꾹깎아에서 똥. 따먹이에서 업그레이드되면 똥. 네. 똥. 네. 유아보정 고백송은 뭐예요? 아, 유아보정 고백송이 그. 멜로디가 자세하게 제가 기억. 아, 아. 네. 이거 있잖아. 난 5, 6, 7, 8. 있잖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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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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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내가 다 시간 좋아. 얘 받아야 돼. 아, 이게 배터리 없어 충전기 버전은 뭐예요? 아, 이것도 그냥 이 글을 읽는 귀여운 버전을 귀신 읽는 꿈꿨어처럼 이렇게. 네. 나 귀신 꿈꿨다. 배터리 없죠? 약간 이렇게. 되게 사랑받고 자란 것 같아 우리 주원. 그건 뭐예요? 소울리스 애교 보이 션우와 비교. 이건 뭐예요? 아, 둘 다 같은 방 써요? 엄청 없어서 재미부터 떴어가지고. 아~ 나 배터리 없어. 충전기 이거 한번 해줘요. 가르쳐줘봐요. 일단은 배
배터리가 아니라 그렇죠. 배초리입니다. 배초리? 배초리? 배초리. 업교. 업교? 업교. 업교. 아, 배초리 업교. 네. 최대한 가성에서 네. 가성에서 많이 쪼여주세요. 그리고 입을 입을 귀까지 걸어주세요. 아. 야도 야라고 해주세요.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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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초리. 야. 야. 배초리. 배초리. 업주. 업주? 네. 진짜 마청인데. 네, 마청인데 몇 살이죠? 아, 24살입니다. 아, 할 만해. 그럼요. 우리 마흔이 하는 거 볼래요? 아. 5, 6, 7. 야, 배초리 업주. 충격기 빌렸다. 저는 니 스타일대로, 니 스타일대로. 나 배터리 없어 충전기 빌려줘요, 니 스타일대로. 나 배터리 없죠. 충전기 빌려줘. 충전기 빌려줘. 미션으로 상남대. 아, 수컷입니다, 수컷. 어려워요, 애교도. 자, 우리 주영훈이었습니다. 어, 우리 매니저 어디 갔지? 아,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자, 우리 일단은 급하게 매니저분이 자리를 그 한국에 피했다가 이래서는 안 되죠, 그죠? 예. 네. 네. 누구는 자유시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안 되니까. 자,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원사이즈 여자. 우와! 굉장히 잘 나온 거. 어쨌든 뭐 주원이도 막 빵빵 터뜨렸습니다. 그럼. 본인의 고난 안에서 몇 시간? 몇 시간을 줄 수 있는지 숫자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에게. 주원군에게도 외출의 시간을. 자, 브리스타 K. 자, 브리스타 K. 이 아이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은 몇 시간이지? 팀장님의 선택은? 결과는? 마지막으로 기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찬 팀장님의 선택은 와!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 우리 주원 매출 6시간 하고! 자, 그 대신에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스케줄이 비는 날, 여러분들이 먼저 요구를 했을 때, 이게 확보가 되는 거죠? 네. 해야 될 일 있을 때 말고. 자, 다음 우리, 오로! 아, 오로가 오늘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네. 오로가 지금, 아니야, 아.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못했어요. 네. 태권도 있잖아, 태권도. 태권도. 혹시 회축됩니까? 네. 아, 네네네. 540도 돼요? 네? 540도? 회축, 이거는 최소 4시간짜리입니다, 회축. 아, 그래요? 네. 그래요? 540도. 네? 540도. 540도 어느 정도? 공중에 떠서 한 바퀴 반 돌아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일단 해볼게요. 혹시 하는데. 우리가 쓰는 용어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보자. 네. 뭐가 어떻게 했는지. 자, 여기를 딱 차시면 됩니다. 네, 뭘로? 그냥. 아, 네. 540도. 아, 지금 너무 엄청 오랜만에 해보는데. 배토리 뭘 해도 어색해. 아직 마지막 기회 나 좀 남아있어요. 역기 사진을 찍을 때 제대로 망가진다. 네? 자, 사진 주세요. 아, 이거 여기 네. 어떻게 찍는지 돌아서 한번 찍어볼까요? 자, 원호가 찍은 역기 사진이 어느 정도일지 제대로 망가진다고 했는데. 제대로 망가질 경우 이런 거 빵 터지면 한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찍었는데. 엽기 사진은 유라가 대박이었거든요. 베스트야, 베스트? 아, 이게 그 스타크래프트 질럿
아, 매니저님, 색깔 그렇게 신뢰나십니까? 신난 표정입니다. 오! 아, 오! 자, 하나. 빵 터짐 3시간이에요. 질러. 딱 그렇게 안 해봐가지고. 아, 저렇게 생겼어요. 아, 진짜 저렇게 생겼어.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3시간. 야, 영화 물어볼 수 있겠다. 야, 감사합니다. 3시간이면 충분해. 감사합니다. 아, 3시간 합니다, 오늘. 자, 다음은 민혁입니다. 아, 민혁군. 뭐, 뭐야, 이거 자칭 몬스타엑스 개그감 1위. 이거 어서,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제가, 제 생각에 개그감 1위보다는 저는 이제 센스. 어떤 거 해요, 그러면 우리? 민혁군이? 뭘 하죠, 제가? 진행 같은 거 하고. 진행 MC. 그러면 민혁군이 기영군 한번 진행해 볼래요? 기영군요? 네. 기영군 다음 소개를. 아, 소개를. 어, 네. 여기서요? 근데 대신, 네. 근데 이걸로 민혁군하고 기영군이 같이 이거를 12시간으로. 협력, 협력. 괜찮습니까? 예, 예. 그러면 네. 기영군을 우리 민혁군이 한번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저러고 가겠습니다. 대포구 씨가 옆에서 좀 도와주시죠. 그래요, 예. 네. 자. 아, 오케이. 자, 네, 우리 기영군이죠? 네. 예. 그러면 이거, 이게 약간 필살기거든요. 아리랑 노래에 맞춰 로봇댄스 가능. 이게 수도갱키라고 일본에. 저 친구한테 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자. 보여주세요! 자, 뭐죠, 이게?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뭐죠? 아, 기현이는 무슨 죄야? 야, MC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기현이는 무슨 죄야? 아리랑 노래에 맞춰 로봇댄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죠? 라고 물어봐야지. 보여주시죠? 라고. 아니라고. 다시 가봐. 네. 천천히. 아니, 급해. 네. 자, 아리랑 노래에 맞춰 로봇댄스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못 나가, 그렇게 하면. 네, 이게 뭐죠? 아, 일본에 수도갱키라는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룹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이제 춤을 제가 보다가 따라했는데 그 로봇댄스. 어. 아, 따라하는 그런 예. 거예요? 오,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아.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아, 그리고 진행하면서 우리 매니저분이 뭐 웃겨서 웃든지 가짜로서 웃든지 하여튼 많이 웃고 있어요 어. 지금. 예. 괜찮은. 네. 그럼 어떻게 한번 볼까요, 어떻게? 네, 보기도 네.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 멋있다! 노래 주세요! 이 정도면 뭐 다, 팝핀다고 다 하겠는데, 그죠? 지금 밍밍밍 노래도 됩니까? 아, 됐고, 네, 될 것 같습니다. 밍밍밍. 네, 지금 요즘 그 주간에도 공식 주제가. 밍밍. 자, 음악 주세요. 자, 림욕으로 가주시고요. 네? 아, 일단은 기영군부터 가요 외출 시간을 네, 따로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현의 외출 시간은 6시간! 6시간! 축하해. 됐습니다. 아, 자, 이제 초조하죠, 민혁. 자, 민혁이의 외출 시간은 자, 민혁이 MC 해보니까 어때요? 땀나요. 잘하셨어요. 네, 잘했어. 네.
자, 다음은 우리 형원입니다. 아, 큰일 났네요. 뭐가 없네요. 정말 없네. 야, 이게. 그리고 만약 있는 것도 너무 어렵네. 있는 것도 살리기 너무 어려운 거야. 아니, 이거 뭐 서두르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딱 봐도 아는데. 딱 봐도 서두르네. 딱 봐도 서두르네. 아, 어떡하죠? 자, 그러면. 서두르 아니고. 음유신이에요, 음유신. 음유신 사행시 갑니다. 음유신 사행시. 사행시요? 자.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아, 좋아요. 약간 살짝 펴졌어요. 살짝 엄마가 보고 싶다. 살짝 요 정도면 어때요? 음인데 엄이라고 하는. 출가 좋아요. 밑에 있었죠. 네, 요즘은 한 몇 분 정도?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아, 예상치 못하다. 네. 됐어요. 자, 유. 유. 유난히 보고 싶다. 아! 유난히 보고 싶다.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지금 좋아요, 좋아요. 좋아. 엄마가 보고 싶다, 네, 유난히 보고 싶다. 시. 시방 보고 싶어. 아, 시방 보고 싶어. 얼마나 보고 싶겠어. 예, 지금 간절함을 담아서. 자, 이제 인으로 마무리해야죠. 인 남았는데요. 인. 자, 인에 지금 모딩에 걸려있습니다. 자. 인. 인정. 인정. 아, 지금 애매합니다. 아니, 뭐, 여기 보태기로 뭐 또 춤 같은 거 없어요? 우리 여기 기원했던 것처럼? 아, 형원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그, 당랑권이라고. 알죠, 알죠. 사막이 춤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사막에 가자. 야, 지금 분위기는 좋거든요. 지금 적었는데, 혹시 이게 좋으면 더 플러스 될 수 있어요. 야, 이거 잘해야 되겠다. 야, 지금 간당간당해. 알겠습니다. 내가 숫자를 봤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음악 들어요? 음악 들으세요? 네. 자, 밍밍이죠, 누가. 밍밍이가 당랑권 하기도 좋아. 네. 음악 주세요. 자, 여기 추가 들어가야죠. 자, 수정 들어갑니다. 수정합니다. 과연? 아. 우리 형원이의 외출 시간은? 다섯 시간! 오, 한 시간 들었어, 한 시간 들었어. 아. 잘했어. 아, 오늘 이렇게 정말 그 몬스타엑스와 어떻게 시간을 갔는지 모르게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우리 몬스타엑스의 소감을 들어보기 전에 오늘 이렇게 같이 그 몬스타엑스의 방송하는 걸 같이 보셨는데, 우리 김성찬 매니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아이들 밝은 아이고요. 실력도 있고 춤도 잘 추고 끼도 많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님 휴가! 휴가! 고향 앞으로! 아, 우리 김성찬 매니저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요. 자,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자, 우리 시현우 군. 네, 오늘 특히 저희에게 휴가를 주실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200회 때에도 너무 웃다만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회에도 너무 웃다가만 가는 것 같아서 아, 제가 많이 웃었어요. 네. 감사드리고 다음번엔 더 여유 넘치고 재밌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 저희 몬스타엑스 신속히 많이 사랑해 주세요.